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곡. 2004년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피아노 곡으로 선정된 이 곡. 과연 무엇일까요? 이 작품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 무엇일까? 1번. 어떤 눈먼 처녀를 위해 작곡되었고 그녀의 집에서 연주를 하였다. 2번. 빈 교회에 있는 어떤 귀족의 저택에 갔다가 창밖에 저 달빛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작곡되었다. 3번.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이별의 곡으로 작곡되었다. 여러분들, 제가 힌트 드렸죠? 이 작품은 바로 두둥두둥. 아마도 그의 엘리제를 위하여와 운명교환교. 바로 월광소나타. 팩트체크.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월광소나타는 팽당한 전 여친에게 헌정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살 시도도 했다? 이 작품은 1801년, 즉 베토벤이 31살 때 작곡이 되었어요. 이 곡을 쓸 때 베토벤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공은 줄리에타 구이치아르디. 16살 된 여인으로 귀족 가문의 딸이었는데 베토벤이 줄리에타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다가 둘이 찌리릿! 네, 사랑의 큐피드, 눈이 맞은 거죠. 불멸의 여인, Immortal Beloved를 보면 둘이 굉장히 알콩달콩 사랑하는 걸로 나와요. 영화에서처럼 베토벤이 줄리에타에게 청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둘은 연인 관계였던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것, 줄리에타가 그를 사랑하긴 했고 굉장히 동경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미래가 불확실한, 그리고 귀가 먹어가는 나이 든 작곡가를 배신하고 돈 많은 귀족한테 시집을 갔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베토벤이 빈 귀족 사회에 입문하기 시작한 때, 즉 하이클래스에 입문하고 작곡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한 때가 28살쯤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헝가리 귀족인 요세핀 브룬스비크랑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둘은 좀 오래 만났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팽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분 차이죠. 그래서 조세핀이 돈 많은 백작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백작이 죽게 됩니다. 남편을 사별한 후 이 조세핀이 또 베토벤과 두 번째 사랑에 빠져요. 저는 왜 베토벤이 전 여친과 다시 만난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면 똑같은 문제를 헤어지는 거 아시죠? 뭐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될 사람 붙들고 있지 말고 새로운 사랑에 화이팅! 뭔 소리 하는 거래? 응원합니다. 지금 제가 베토벤 사랑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오늘의 포인트는 몽트샤인, 네, 문라이트 소나타잖아요. 이 문라이트 소나타가 바로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 줄리에타 구이치아르디에게 헌정이 되었어요. 줄리에타가 베토벤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 가버린 후에 베토벤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 청력은 악화되고 있었고 자신이 작곡가로서, 음악가로서 그걸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던 베토벤에게 의사가 요양을 권합니다. 그는 이 모든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기 위해 결국 빈을 떠나서 할리겐슈타트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그 유명한 할리겐슈타트 유서가 나중에 발견이 된 겁니다. 월광 소나타 팩트체크. 베토벤은 월광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 Yes or no? 이건 누가 지은 제목일까요? 베토벤이 지었나요? 아니라고요? 베토벤은 월광 소나타를 작곡하고 악보에다가 환타지 풍의 소나타라고 썼습니다. Sonata in the manner of fantasy라고 기재를 한 거죠. 좀 더 문학적으로 풀어내면 거의 환상 소나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제목이었나? 그때 당시 소나타는, 아, 지금 밖에 굴러다니는 소나타 말고요. 자, 차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어려운데 고전시대의 소나타 형식. 소나타라는 것은 보통 1악장, 그때 당시에는 1악장은 빠르고 2악장은 느리고 3악장은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런 형식을 대부분 갖추고 있었는데 베토벤은 문란 소나타 어떻게 시작한지 기억하시죠? 아주 아주 느립니다. 그리고 아주 아주 고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베토벤이 소나타는 소나타지만 판타지 느낌을 주는 소나타다. 어쩌면 베토벤이 이 곡을 통해 자신이 그런 환상의 세계, 줄리에타와의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던 그 세계로 들어가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한번 앞부분이 어떤 느낌인지 들어보실까요?
혹시 눈 감고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달이 보이세요? 까만 하늘의 보름달? 혹은 저 멀리 호수에 비치는 아름다운 달빛? 어떨까요? 좀 느낌이 오세요? 저는 이런 아주 느리고 고요한 가운데 굉장히 깊은 슬픔과 절망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요하고 조용한데 숨 막힐 듯한 긴장감, 편안하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어딘가 모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긴장감을 이 작품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곡을 듣고 음악평론가의 시인 렐슈타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스위스 루체른 호수 위에 떠있는 달빛이 흔들리는 조각배 같아. 바로 이 말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에게 달빛 소나타, 즉 월광 소나타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후 10년 안에 영어 악보 출판, 독일어 악보 출판에 이 Moonlight Sonata, Mondschein Sonata라는 제목이 계속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월광 소나타로 자리를 잡은 거죠.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두 파로 갈렸어요. 첫 번째 파, 말도 안 된다. 그런 어리석은 표현이 어디 있냐. 너무 감정적이다. 그리고 이 곡이 의도하지 않은 너무 비극적인 장례식 같은 느낌을 주는 제목이다. 터무니없다. 반대파. 두 번째, 찬성파. 호수에 비친 달빛이 흔들리는 조각배 같아. 땅만은 해석이야. 이러면서 찬성하는 찬성파. 어쨌든 사람들이 그 제목이 곡과 너무 얼토당토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도 이렇게 후대에게 널리 기억되고 알려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베토벤 문라인 소나타 팩트체크. 페달을 뛰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밟고 쳐라?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보에 보면 베토벤이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Si deve suonare tutto questo pezzo delicatissimamente e senza sordini. 저 잘했어요. Wow. 이 곡은 The entire piece should be played with a great delicacy and pedal. 처음부터 굉장히 섬세하고 페달로 쭉 쳐라. 이런 말이에요. Sempre pianissimo e senza sordini. 계속 고요함을, 조용함을 유지하고 페달을 밟도록 해라. 이렇게 작곡가가 명시를 해놨어요. 그럼 베토벤이 지시한 대로 연주하면 어떤지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